낙천리에 생긴 의자공원은 마을 사람과 관광객이 꼽는 낙천리의 좋은 것 중 하나인데요. 글귀가 새겨진 세상에 둘도 없는 의자 1,000개가 의자공원을 채우고 있습니다. 진짜 여기는 공기도 너무 좋고 풀냄새도 너무 좋은데 의자마다 글씨가 다 다르게 있으니까 그 글귀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탁탁 꽂히는 것 같아요. 진짜 편안해져요, 마음. 네. 네, 의자에 새겨진 글귀를 읽느라 걸음도 느려지는데요. 공원 한쪽에서 시선을 끄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, 멋지게 색깔이 변하고 있네요. 예. 의자 만드시는 분이신가 봐요. 아, 네,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. 아, 여기 마을 이장님이시구나. 예, 예. 이거 이장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, 의자. 아니에요. 이게 그 2003년도에 그 농촌 전통 테마마을 되면서 그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우리 마을 전주민이 그 의자에 그 천 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그 한 그 의자 공모를 했습니다. 아. 네, 의자공원은 주민들이 구입한 2만여 평방미터 부지에 공공미술가들의 아이디어가 결합해 만들어졌는데요. 농사가 전부였던 주민들의 도전으로 마을은 새로운 활력을 얻었습니다. 생각 잘하셨네요. 그렇습니다. 1,000개의 의자 중 이장님이 손에 꼽는 것이 있는데요. 여기가 박지성 그 의자입니다. 여기요? 네. 진짜 이렇게 써있네요. 박지성 부인 의자. 네. 네, 이 의자는요, 박지성 축구선수의 아내가 직접 응모해 선정된 것이라고 합니다. 아, 그래요? 이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바람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. 저희들 그 의자 마을에 그 어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나 전 세계 분들이 와서 저희 마을에서 편히 이 의자에서 쉬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합니다. 마을을 찾는 누구나 편히 쉬어가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바람으로 만든 의자공원. 의자가 만들어낸 색다른 풍경 속에서 저마다 추억을 새기는데요. 와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좋아 보이세요. 여기 지금 네, 이렇게 쭉 한번 둘러보셨어요? 네. 예, 좀 둘러봤어요. 제가 제주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천상 낙원처럼 아이들 뛰어놀기도 좋고 또 엄마들이 또 얘기하기도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천상 낙원을 골랐어요.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? 의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신기한 것 같아요.